뉴트럴 포지션에서 자 여기 옆모습 보여드릴게요. 뉴트럴 포지션에서 단타가 나오면 팔을 툭 펴주고 충격을 흡수해주면서 다시 뉴트럴 포지션으로 돌아가는 요거를 내 몸이 그냥 자연스럽게 아주 능숙하게 몸에 배도록 많이 연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산에 가보시면 나무뿌리도 많고 돌도 많잖아요. 그거를 그냥 눈으로 보면 바로 이게 나오죠. 네, 자 뉴트럴 포지션 팔 굽혀져 있죠. 자 나오면 팔을 누르는 게 아니라 그냥 가볍게 보내주는 느낌으로 툭 다시 뉴트럴 나오죠. 네, 자 뉴트럴 포지션 팔 굽혀져 있죠. 자 나오면 팔을 누르는 게 아니라 그냥 가볍게 보내주는 느낌으로 툭 다시 뉴트럴 뒷바퀴가 떨어지면서는 다시 뉴트럴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자 진행하는 속도에 따라서 쭉 타게 타이밍 맞추시는 거예요. 진행하는 속도가 빠르면 쭉 타. 지나가는 속도가 느리면 이거를 천천히 유지하고 뉴트럴. 자 이거를 자 팔을 이렇게 펴는 동작을 우리가 뭐라 그랬죠? 롤링이라고 했고요. 롤링으로 이제 드랍을 하는 거예요. 드랍을 하는 건데 천천히 가면 턱을 내려가는 느낌이고. 자, 이 단차가 더 커지고 그다음에 내리막으로 쭉 돼 있는 정말 드랍돼 있잖아요. 거기서 롤링으로 드랍을 하는 거를 저희가 이제 레이싱 드랍이라고 해요. 레이싱 드랍.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연습하는 거는 레이싱 드랍의 기본 모형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저처럼 동선 이렇게 돌아서 네, 툭탁 턱 내려오기부터 한번 해 보겠습니다. 뉴트럴 포지션에서 다리가 너무 많이 붙어져. 안 좋으신 분이 우리 준호님 맞으시죠? 준호님하고 가평님. 뉴트럴 포지션이 너무 안 좋아요. 왜 안 좋냐? 뉴트럴을 잘하려고 노력을 너무 안 하세요. 네. 뉴트럴을 잘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왜 안 하신다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가평님은 일어나자마자 팔이 펴져 있어요. 그건 업이잖아요. 뉴트럴이 아니잖아요. 일어난다고 업을 해버리시면 안 되고 앉아서 페달링을 굴리다 일어났을 때는 뉴트럴이어야 돼. 근데 업을 먼저 하시고 턱이 나오면 뉴트럴을 하고 그 다음에 롤링을 하고 동작이 벌써 너무 많잖아요. 그냥 일어나면 뉴트럴이어야 돼. 네, 이해되셨죠? 네. 네. 그 다음에 준호님은 몸이 시옷자예요. 항상 뒤로 누워있어요. 뒤꿈치가 쳐져 있고 상체는 세워져 있고 여기 관절은 숙여져 있지 않고 여기 힙 조인트가 펴져 있고 몸이 맨날 시옷자예요. 어떻게요? 엉덩이를 어떻게요? 바짝 드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뉴트럴 서 있을 때 페달에 발을 어디다 올리고 있죠? 약간 앞꿈치 쪽으로 올리고 있죠? 그러면 뒤꿈치가 처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서 있는 상태에서는 앞꿈치 중심으로 그쵸? 네. 그게 나중에 펌핑이나 이런 거랑 다 연결이 돼요. 있습니다. 엉덩이 바짝 세우고 상체 숙이고 네. 상체가 숙이니까 팔이 어떻게 돼 있어요? 저절로 굽혀져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통적인 내용인데요. 턱을 내려왔을 때 팔이 다 펴져 있는 게 좋을까요? 조금은 굽혀져 있는 게 좋을까요? 조금은 굽혀져 있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팔을 펴야 되는 범위가 점점 늘어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턱을 내려오기 전에 일부러 조금 더 숙여서 팔을 일부러 더 많이 굽혔다가 조금 남겨놓은 채로 펴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아요. 뉴트럴을 넘어 팔을 많이 세운 채로 펴고 있으면 다 폈을 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그럼 한계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턱이 깊으면 조금 더 숙여서 롤링을 했을 때 내가 그래도 핸들하고 너무 멀어지지 않고 이만큼 펴버리면 내리막이기 때문에 또 컨트롤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자전거가 품에서 롤링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아요. 다가갔다가 눌렀다가 다가갔다가 눌렀다가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에이, 먼저 하지 마십시오. 떨어질 때. 네. 오, 좋아요. 오케이, 자. 또, 이제 하시면서, 자, 이쪽으로 오세요, 준호님. 준호님! 집중하셨어요. 계속하고 계시죠. 자, 앞바퀴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아시겠죠? 깊이가 깊어질수록,
우리가 더 팔이 굽혀져 있어야지 한계가 늘어난다라는 거. 자, 앞바퀴 내려오는 디테일은 그거고. 자, 뒷바퀴가 떨어지는 것도 디테일이 있어요. 자, 턱이 깊어요. 턱이 깊고 내리막이에요. 앞바퀴가 딱 떨어졌잖아요. 그럼 정말 뒷바퀴가 들릴 정도로 턱이 깊은 데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내리막이니까 브레이크를 좀 잡으면서 한단 말이죠. 그러면 뒷바퀴가 턱에서 내려올 때 바로 땅으로 안 떨어지는 정도의 깊이의 턱을 우리가 이제 내려가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앞바퀴로 가다가 뒷바퀴가 떨어져요. 근데 이거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앞바퀴로 가다가 뒤가 안 떨어지고 그대로 넘어가요. 네. 그래서 뒷바퀴를 떨어뜨리는 것도 디테일이 있단 말이죠. 다리를 어떻게 해요? 굽혔던 다리를 좀 펴면서 내가 땅에다가 붙일 줄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거를 팔을 펴주는 거랑 똑같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땅에 부드럽게 내가 언제 다리를 폈을 때 뒷바퀴가 노면에 컨택이 딱 되는지를 감각적으로 눈으로 보지 않아도 어느 정도 아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지금은 다리를 펴면서 뒷바퀴를 땅에 붙이는 연습을 할 건데 그 전에 전체적으로 다 괜찮으셨는데 우리 그 별라이더님만 뒷바퀴가 떨어질 때 쿵 하고 주저앉으세요. 이거는 계단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계단에서 마지막에 쿵 하고 무너지면 안 된다 그랬죠. 네. 우리가 그냥 다리를 펴지 않고 랜딩을 탁 할 때는 버텨야 돼요. 어느 정도. 근데 이게 출렁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나중에 빠른 속도로 자전거 탈 때 출렁 하는 순간 자전거가 중심이 흐트러져요. 그래서 내가 피지 않을 때는 버티는 정도가 중요하고 일부러 필 때는 세게 피지 않고 자연스럽게 컨택을 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피지 않을 때는 버티는 정도가 중요하고 일부러 필 때는 세게 피지 않고 자연스럽게 컨택을 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은 붙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다리를 펴서 세게 힘을 쓸 경우에 문제점은? 쓸데없이 힘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 그래도 충격이 큰데 충격에 충격을 더하게 되는 거죠. 네, 떨어질 때는 충격이 크잖아요. 그쵸? 네. 자, 뒷줄을 하시고 자 여기서 팔 자 먼저 펴고 다리도 네 자 먼저 펴고 다리도 네 자 먼저 펴고 다리도 네. 정확하게 펴주면서 붙이는 느낌 보셨죠? 네. 요 정도 느낌이면 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턱을 올라가는 방법도 이제 연습을 할 거예요. 턱을 올라가는 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들어서 올리는 방법이 있고, 굴려서 올리는 방법이 있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산에 가서는 들어서 올리기보다는 굴려서 올릴 일이 훨씬 많아요. 턱이 결국에는 이제 올라가는 거는 오르막에 있을 테고, 내려오는 거는 내리막에 있을 테고. 그쵸? 굴려서 올라가는 거는 타이밍이 일단 중요하거든요. 저기 오른쪽은 약간 턱아리가 젖어 있어서 훨씬 쉬우실 거예요. 왼쪽은 턱이 깊어서 훨씬 어려우실 거예요. 오른쪽에서 해서 잘 되시는 분은 왼쪽으로 하시고, 네. 왼쪽에서 잘 안 되시는 분은 오른쪽에서 하시면 돼요. 일단 턱을 올라가야 되니까 기어는 가벼운 기어야 되겠죠. 네, 굴려서 올리는 거니까 결국에 턱이라는 거는 오르막이에요. 단지 오르막이 끊겨 있을 뿐이에요. 결국에 턱이라는 거는 오르막이에요. 단지 오르막이 끊겨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저 턱을 올라갈 때는 우리가 바퀴 입장으로 생각을 하면 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오르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단지 약간 튀길 수 있는 오르막 정도의 느낌으로 하시는 게 좋고 자, 기어는 한 3단에서 2단 정도? 그 다음에 전기자전거이신 분들은 처음에는 그냥 좀 에코 정도? 제일 약한 전기 모드로 해서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고 자, 중요한 거는 자, 굴려서 올라가는 거니까 페달을 굴릴 만한 힘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결국엔 타이밍이에요. 앞바퀴가 자 이렇게 자, 진행을 하죠. 앞바퀴가 이 턱을 만날 때 발을 굴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처음에는 발을 좀 맞추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오른발을 굴리시는 게 편하신 분은 오른발로 먼저 하는 거고 왼발을 굴리는 게 편하신 분은 왼발로 하시는 건데 자 왼발 기준으로 한번 제가 해볼게요. 턱을 만나기 전에 왼발을 굴렸어요. 그럼 굴릴 게 없겠죠. 그럼 못 올라가는 거예요. 네. 자 다시 자 왼발을 준비하는 거죠. 레디 턱을 만나는 거. 자 앞바퀴가 턱을 만날 때 굴릴 수 있어야 돼요. 보셨죠? 이 타이밍 맞추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오른발이 편하신 분은 오른발로
왼발이 편하신 분은 왼발로. 자, 그 다음에 상체 자세. 앞바퀴가 턱을 올라가면 자전거가 내 쪽으로 오겠죠. 그런 만큼 내가 팔을 굽혀서 받아주는 게 중요해요. 자, 약간 높은 데서. 자, 여기서도 타이밍 기다려서 맞췄다가 올라올 때 받아주고, 그 다음에 굴리고. 타이밍 기다려서 맞췄다가 올라올 때 받아주고, 그 다음에 굴리고. 자, 지금 제가 페달링 몇 번에 올라갔죠? 한 번. 반 번? 아니, 저 뒷바퀴도 올렸으니까. 두 번. 두 번. 예. 네. 오른발, 왼발. 자, 그러면. 부셔도 되고. 자, 뒷바퀴도 발을 굴릴 게 있어야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앞바퀴가 턱에 올라갔죠? 자, 오른발로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고 기다리세요. 왼발. 앞바퀴가 턱에 만나는 거. 앞바퀴가 턱에 만날 때까지 기다렸던 것처럼 뒷발도 기다렸다 굴려야 돼. 턱에 만나는 타이밍에 맞춰서. 이거를 계산을 안 하고 막 굴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페달이 나무에도 걸리고 턱에도 걸리고 계단에도 걸리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좀 맞추는 연습을 하고. 네, 내가 굴려서 갔어요. 자, 굴려서 갔어요. 자, 갔는데 발이 안 맞아. 그러면 뒤로 굴려서 다시 굴려요. 이렇게 발을 맞춰서 최대한 턱에 발을 안 걸리는 방법으로 올라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지금은 두 발로 올라가는 거예요. 오른발 왼발 아니면 왼발 오른발. 이해되셨죠? 자, 올라갈 때는 그렇게 잘 걸려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앞으로 중심을 옮기는 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또 뒷바퀴가 접지가 없어가지고 슬립이 더 많이 나요. 그래서 어떨 때는 앉아서 올라가기도 해야 되고 어떨 때는 일어나서 올라가기도 해야 돼요. 근데 일어나서 올라가면 좋은 점은 뒷바퀴가 가벼워지는. 두 번째는 우리가 앞쪽으로 가는 이 동작 자체가 자전거를 좀 앞으로 굴러가게 만들어줘. 그러니까 내가 페달을 굴리지 않아도 앞으로 가는 힘이 좀 나오거든요. 그러면 뒷바퀴가 더 잘 올라가요.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서 앞바퀴로 굴려서 가죠. 안 굴려도 올라가죠. 안 굴려도 이 정도 턱은 올라갈 수 있어요. 내가 이 동작만 해주면. 그만큼 뒷바퀴가 가벼워지고 내가 가주는 동작으로 탄력이 생기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은 앞바퀴는 앉아서 뒷바퀴는 일어나서. 그래서 지금은 앞바퀴는 앉아서 뒷바퀴는 일어나서. 근데 일어나서 하실 때 꼭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어떡해요? 자, 앞바퀴 굴렸죠?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수직으로. 네. 수직으로 일어나면 오히려 그냥 앉아서 굴리는 게 나아요. 네. 수직으로 올라가면 뒷바퀴에 체중이 빠지지도 않을 뿐더러, 네, 상체가 세워지니까 자전거의 컨트롤도 특히 오르막에서는 잃게 되고, 네, 그 다음에 페달을 굴릴 때도 정확하게 굴러가는 느낌이 잘 안 나오죠. 앞으로 가는 힘이 없게 느껴져요. 지금 몸이 어떻게 해야 기역자로 핸들바 앞쪽으로 넘어가야 돼요. 자, 옆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자, 앉아서 굴리면, 자, 하나, 둘. 자, 앉아서 굴리면, 자, 하나, 둘. 핸들바 앞쪽으로 넘어가는 느낌이에요. 아시겠죠? 네. 다음 타자. 다음 타자 하시래요. 다음 타자. 별로이다. 잘해. 자, 한 번씩 하셨으면 이쪽으로 올게요. 올라가는 거 했으니까 들어서 올리는 것도 해봐야겠죠? 자, 들어서 올리는 거는 밀리, 매뉴얼 두 가지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자, 한 번씩 조금씩 해볼게요. 자, 어쨌든 밀리든 매뉴얼이든 앞바퀴를 이제 턱에 들어서 올릴 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턱의 초입에다 앞바퀴 올려야 됩니다. 앞바퀴를 올리면서, 자, 위를 올려요. 앞바퀴를 올리면서 너무 많이 전진해 버리게 되면 뒷바퀴가 꽝 하고 부딪히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올라가느냐 못 올라가느냐가 이제 약간 이제 5대5 느낌이고, 자, 여기서 이제 내가 정확하게 통제를 하는 거는
자, 느린 속도로 가서 요 타임 느낌만큼 윌리를 강하게 돌리고 그 다음에 굴려서 가는 거예요. 컵 초입에다가 앞바퀴를 딱 올려놔요. 자, 매뉴얼도 마찬가지. 자, 여기서 뉴트럴 포지션으로 가자. 매뉴얼도 여기서 펌핑을 하면서 타서 올리는데 이걸 초입에다가 딱 올려놔요. 올려놓고, 올려놓고 또 앞으로 숙여서 페달을 밟아요? 그쵸. 그 두 번째 턱, 그러니까 턱 올라가기 뒷바퀴 올리는 거랑 똑같아요. 아. 네, 윌리로 단지 앞바퀴를 돌려서 올리는 게 아니라 이제 윌리로 올리는 거죠. 아. 네, 윌리로 단지 앞바퀴를 돌려서 올리는 게 아니라 이제 윌리로 올리는 거죠. 그리고 뒷바퀴를 가는 방법은 똑같이 올라가는 거죠. 일단 우리는 윌리부터. 자, 윌리는 속도가 더 느리게 진입을 하셔야 앞바퀴가 돌리시고요. 특히 여기가 약간 내리막이라서 브레이크를 좀만 풀어도 속도가 나서 윌리가 잘 안 되거든요. 끝까지 느린 속도로 거의 턱 앞에서 정지가 됐다라는 느낌까지 속도를 줄였다가 윌리를 딱 하셔야 돼요. 거의 정지가 됐다가 그래서 윌리를 딱 해서 바꿔 돌리고요. 알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어떻게든 가야죠. 연결해서 산에서 윌리 안 됐다고 안 가실 거예요? 가면 되는데. 오, 준영네 성공. 계단을 여러 칸을 내려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롤링을 천천히 하면 그냥 단차를 내려가는 거예요. 계단이 여러 칸이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나눠서 툭툭툭툭툭 한 번에 이걸 다 쓰면 안 되고, 그죠? 툭툭툭툭 하면서 마지막에 뒷바퀴가 앞바퀴가 턱을 다 내려가서 뒷바퀴가 이제 한 칸씩 내려오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각도가 마일드해지잖아요. 마일드해지는 단계대로 뉴트럴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이해되셨죠? 내려갈 때도 앞바퀴 한 칸 떨어지면 각도가 조금이고 더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거에 맞춰서 진행하는 속도에 따라 그게 빠르면 다다닥다다닥이고 그쵸? 느리면 툭툭툭툭툭툭툭 이렇게 되는 거겠죠? 처음에는 조금 느리게부터 해볼게요. 자, 뉴트럴 브레이크, 자, 롤링 이런 식으로요. 자, 롤링 이런 식으로요. 우리 계단을 다 했기 때문에 이건 금방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한 번씩 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레이싱 드랍처럼 할 거예요. 속도를 빠르게. 네, 이제 내리막 방향이니까 가속이 잘 될 거예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뉴트럴이 흐트러지면 안 되고 여기가 이제 따르륵 하고 내려갈 거예요. 그 따르륵 하는 거를 팔로 하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 팔은 각도를 맞춰주는 거고 내가 자전거 위에서 중심을 잡고 서 있는 거는 다 다리로 서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끝나는 지점에서 탕 하면서 랜딩이 되겠죠. 랜딩이 될 때 충격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버텨줘야 돼요. 흡수를 하다가 버텨야 돼요. 그쵸? 처음부터 이렇게 버티시라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하다가 탁 멈춰야 되는 거죠. 이게 줄렁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같은 맥락이에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상태에서 이제 안 잡고 자, 이렇게 이제 가보는 게 어느 정도 되면 이제 페달링으로 속도를 조금 더 붙여서 이런 식까지 되도록
내려갈 때는 아래로 바로 떨어지죠. 근데 속도가 붙으면은 약간 이 각도가 앞으로 나가면서 떨어지잖아요. 조금만 롤링을 해줘요. 네, 조금만. 그때 그랬던 다운업 잡으면 다운업? 내려올 때? 빨리 계단 내려올 때 네. 다운업 그거는 잊어버리세요. 이건 드랍이에요. 그때는 드랍이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렸잖아요. 이건 드랍이에요. 그때 배웠던 거랑 매칭시키지 마세요. 그거랑 달라요. 네. 바뀌잖아요. 그 각도에 맞는 뉴트럴을 하시라는, 아니 롤링과 뉴트럴을 하시라는 거죠. 롤링이 좀 하나로 보이는 느낌 하나로 보이는 느낌 하는데 뭐라고요? 롤링이 좀 빨라지는 거 아닌가요? 롤링이 빨라지는데 그러니까 자전거가 다 상식선에 있는 거예요. 속도가 빠르면 바로 아래로 안 떨어지잖아요. 앞으로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각도가 처음부터 아래로 안 꺾인다고. 마일드하게 날아가니까 마일드하게 날아가면 자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속도가 진짜 총알처럼 빨라요. 그럼 자전거가 아예 안 떨어지겠죠. 그럼 수평하게 날아가겠죠. 그럼 롤링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네. 그러면 지금 아까 탔던 계단 네 칸이 없이 그냥 뚝 떨어져 있어도 하실 수 있어요. 속도 빠르면. 속도가 빠르면. 깜짝 스틱 그렇죠. 이게 쓰는 게 아니고 미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거기서 핸들의 컨트롤만 잃지 않으면 돼요. 네. 허리 계속 들어가요. 허리. 팔 더 펴야 돼요. 롤링 하셔야 돼요. 뛰었어, 뛰었어. 랜딩이 지금 딱 붙어요. 블랙팀 바이퍼라고. 드롭은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자, 점프도 떨어지잖아요. 그쵸? 그러면 드롭하고 점프를 구분하실 수 있으세요? 이거는 점프대다. 이건 드롭대다. 이제 파크에 가면은 이렇게 생긴 게 자연스럽게 생겨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점프대와 드롭대를 구분해서 점프대에선 점프를 해야 안전하고 드롭대에선 드롭을 해야 안전해요. 그럼 점프대와 드롭대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겠죠. 점프대는 약간 네. 점프대 이렇게 드롭은 타는 네. 이렇게 돼 있는 게 점프대. 드롭은요? 이렇게 돼 있는 거. 정확해요. 그래? 어떻게 아셨어요? 점프하려면 이렇게 네. 오르막길 점프대는 드롭으로 해도 되는 점프대가 있어요. 예. 네. 근데 그거는 드롭대가 아니라 점프대예요. 근데 그런 데서 자꾸 드롭을 해버리면 나중에 결국에는 드롭과 점프가 같은 동작이 돼버리거든요. 그럴 때 사고가 많이 나죠. 네, 드롭에서 점프를 한다든지 점프대에서 드롭을 한다든지. 점프대에서는 뭘 하셔야 된다고요? 점프를 해야 되고 드롭대에서는 드롭을 해야 돼요. 점프대는 어쨌든 진입하는 데가 오르막이면 점프대입니다. 드롭으로 해도 되지만 오르막의 뉘앙스를 갖고 있으면 무조건 점프대라고 봐야 돼요. 수평에서 이 낙차가 있으면 드롭인 거죠. 아래로 기울어져 있어도 드롭입니다. 수평까지. 이해되셨죠? 네. 우리가 지금 롤링으로 해서 자연스러운 드롭을 했어요. 지금은 계단이 있기 때문에 계단이 닿죠. 근데 계단이 없어도 지금 정도로 하시면 레이싱 드롭이 돼요. 근데 지금 같은 느낌이 아니겠죠. 지금은 투두두둑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게 없으면 어떡해요? 툭 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충격이 그렇게 세진 않아요. 랜딩이 내리막입니다. 네. 내리막 경사에 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드롭은 랜딩이 내리막일 때가 훨씬 더 랜딩하는 느낌이 스무스하고 평지일 때가 제일 빡세요. 네. 낙차가 크면 클수록. 어쨌든 지금 하신 거는 롤링으로. 그 다음에 롤링 플러스 뭐가 있죠? 롤링만으로 그냥 내려가면 턱 내려가게 되죠. 펌핑? 아니요.
발 힘 주는 거? 아니요. 속도. 속도. 롤링과 속도를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되는 드롭을 우리가 레이싱 드롭이라고 하는 거예요. 레이싱 드롭.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지금은 레이싱 드롭을 한 거고 이제 베이직 드롭을 할 거예요. 베이직 드롭. 베이직 드롭은 뭐냐면 항상 우리가 속도가 나지 않는 상황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롭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속도로 드롭대에 진입을 한다. 그럼 앞에 그냥 뚝 떨어지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넘어가거나 뚝 못 들어가고 끌고 내려가거나 이렇게 지금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그러면 거기서도 드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인위적으로 두 바퀴를 수평하게 드롭대에서 밀어내서 랜딩에 떨어지는 베이직 테크닉이 이제 베이직 드롭인 거예요. 네, 베이직 드롭. 베이직 드롭은 매뉴얼이라는 동작하고 비슷한 동작을 해요. 자, 근데 매뉴얼은 앞바퀴를 밀어서 어떻게 해요? 들어? 올리죠. 올리죠. 네. 근데 드롭대는 아래로 낙차가 있는데 여기서 밀어 올리면 낙차가 더 세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드롭은 매뉴얼이랑 비슷한 동작으로 자전거를 앞으로 밀어내지만 슬라이딩을 시키는 거예요. 퍼 올리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셨어요? 슬라이딩. 이것도 진행하는 속도에 따라서 속도가 빠르면 조금만 툭 쳐내도 금방 여기까지 나가겠죠. 그러니까 되고 속도가 느리면요 따따따따따 이렇게 가면 툭 쳐낸다고 또 금방 떨어질 거 아니에요. 뒷바퀴가 아직 드랍이 있는 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매뉴얼처럼 길게 해서 탁 떨어져야겠죠. 이 정도는 진행하는 속도로 맞추는 거.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십니까?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네. 그럼 결국에 저기서 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매뉴얼을 매뉴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앞을 많이 올리지 않는 매뉴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매뉴얼. 자전거를 다리를 중심으로 앞으로 툭툭 내보내는 이 매뉴얼 동작을 거기서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무섭겠죠, 더. 네, 처음에는 느린 속도. 그냥 매뉴얼을 하고 앞바퀴가 계단에 떨어지고. 어차피 이 연습을 하셔야지 저길 도전할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쭉 날아가서 평지에 딱 떨어지지 않거든. 이해되셨죠? 그러면 결국 매뉴얼을 하다가 앞이 기울면 계단에 타라락 타고 간단 말이죠. 해서 떨어져서 계단에 타라락 타고 갈 때는 뭐처럼 하시면 돼요? 레이싱 드롭처럼 하시면 돼요. 우리 계단 타기도 배웠잖아요. 롤링을 다다다다. 그렇죠? 매뉴얼을 일단 하고 계단에 떨어지면 그때는 다시 다다다닥 타고 가시면 돼요. 우리가 그래서 앞에 선행으로 레이싱 드롭을 먼저 배운 거예요. 이해되셨죠? 지금은 어느 정도로 하셔야 되냐면 매뉴얼 연습하는 속도. 여기서 매뉴얼. 매뉴얼 연습하는 속도. 여기서 매뉴얼.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잘 내려가졌고요. 전복 될 일 없어요. 여기서 그냥 매뉴얼. 무서울 것 같아. 자. 들렸어. 예? 난 앞바퀴가 한 3칸 정도 가도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도 아무 탈 안 나요. 뭐만 안 잡으면요? 브레이크만 안 잡으면. 아무 일 안 나니까는 자신있게 하시고, 무서우시면 그냥 이렇게 하셔도 돼요. 여기서 찔끔, 그냥. 이렇게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여기가 낙차가 있으니까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체감으로. 근데 생각보다 위험하진 않다. 너무 느려요. 다리로 하셔야죠. 다리로. 너무 빨리 했어요. 빨리. 네. 안 무서워, 생각보다. 생각보다 할만하죠? 예. 네. 직접 해보니까 한번에. 조금 더 과감하게 해도 될 것 같아. 날이 많이 따뜻해졌네요. 예. 금방 따뜻해지네. 그래도 다 잘하시네요. 이게 생각보다 무서운 거예요, 맞아요. 막상 하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무서운데요?
자, 영상 찍을게요. 빨리빨리 와보셔. 아, 설명하는 거야? 오, 준호 형님. 완전 들었어. 오. 오. 오, 잘한다. 잘했어 되게 아까. 아, 아까보단 별로였다. 너무 세요. 조절하셔야 돼요.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아까 다 잘했었는데. 하시면 안 돼요. 안 기울도록 하셔야 돼요. 몸에 기우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얘를 띄워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매뉴얼처럼 안 하고 자꾸 위로 올라가세요. 위로 올라가면 발바닥에 무게가 쫙 깔려 있어야지 중심이 잘 잡히는데 밑에가 붕 헐거워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가 일로도 기울고 절로도 기울고 기우는 기우는 거를 하다 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안 기울도록 하셔야 되고 드랍은 밑에 무게를 딱 깔고 하셔야 돼요. 발바닥으로 쫙 밀어내서 위를 발바닥을 비워내고 위로 붕 뜨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하면서 팔을 당기시는 거예요. 딱 이렇게 당긴단 말이에요. 핸들이 더 올라오도록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조금 더 그냥 기울도록 그냥 쭉 밀어내시고 네, 그냥 쭉 앞으로 아시겠죠? 예. 네, 당기면 안 돼요. 밀어내시는 거 위로 뛰지 마시고 드롭은 자전거를 정확하게 베이직 드롭은 자전거 정확하게 어떻게 하시는 거라고요? 슬라이딩 시켜내는 거예요. 위로 띄우는 게 아니에요. 네. 아시겠죠? 네. 착지할 때는 살짝 다시 내추럴로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죠. 매뉴얼을 하고 땡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앞바퀴를. 아, 완전히 땡기지 말라고? 네, 다시 내추럴로, 뉴트럴로? 네, 네. 오케이, 오케이. 우리 처음에 매뉴얼 연습할 때 팔 땡기면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맥락이. 알겠습니다.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꾸 기울지 않게. 네, 그것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의 우리가 이제 해야 될 목표는 뭐냐면, 밀어내서 뒷바퀴가 계단에 한 칸 딱 떨어지고. 지금은 다 이만큼 와서 앞바퀴부터 계단에 떨어지거든요. 네. 밀어냈을 때 뒷바퀴가 계단에 탁 떨어지고. 네, 그 정도 하시면 오늘 잘 하시면 돼요. 근데 그만큼만 하면 사실 저 정도 높이의 베이직 드랍을 성공한 거예요. 네, 계단이 없으면 이렇게 밀어내서 한 바퀴 떨어지면 그대로 어떻게 평지에 뚝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죠. 툭 떨어지게. 그래서 차근차근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막 무리해서 하시면 안 되고.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약간 스피디하게 가야 될 것 같아. 먼저 가십시오. 아, 예. 제가 이번에 갈게요. 예. 아, 빡하다. 팔 밀어낸다는데요. 네. 떨어질 때, 네. 이 내리막 경사와 뉴트럴도 만나요. 네, 약간 웨이트백 같은 거. 떨어진단 말이야. 그거 신경 쓰니까. 타 이렇게 떨어져. 앞으로. 이거는 딱 한 번 실수하면은 기울어져서 넘어지면. 그렇죠. 속도가 빠르니까 아프단 말이에요. 여기는. 네. 아 그래도 복습 저희가 일요일날 가끔씩 이현 씨랑 했는데 네. 앞바퀴가 좀 들리더라고요. 그거 하니까 그때는 사람 뭐라 안 해요? 네. 응? 일요일날 몇 명 없으면 얘기 안 해요. 다리 밑에서
뭐 애들도 가르치고 하시던데. 밀리 연습하고 뭐 하는 거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뭐라. 이런 동작 지금 같은 리듬 있죠. 매뉴얼하고 네, 베이직 드랍하고 랜딩을 찾아가는 이 리듬 자체가 또 이제 그 점프하고 연결이 돼요. 네, 특히 바니홉도 이런 느낌이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형에서 하는 점프를 하게 되더라도 툭 탁 할 때. 근데 처음부터 점프를 해버리면 이 채공과 랜딩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드랍을 통해서 이 자전거를 밀고 랜딩을 맞추고 하는 리듬을 익히고 그 다음에 조금의 채공을 우리가 적응하고 네. 그 다음에 랜딩을 자연스럽게 하고 앞바퀴부터 딱딱 떨어지는 이것들을 자연스럽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또 점프에 들어가야지 도약을 주로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점프가 그렇기 때문에 도약을 연습하려면 채공과 랜딩에서 익숙해져 있어요. 이미. 네, 그래서 저희가 드랍을 먼저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점프를 하는 거예요. 난지에 오시면은 또 점프도 하실 수 있어요. 조금. 1번까지는 다음 주 난지. 다음 주 여기서 8시 모여서 차를 타고 넘어가죠. 아, 그러면 9시 될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 그 남은 이제 커리큘럼은 이거 드랍 하면서 네. 베이직 점프 정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죠? 이제 거기 가서 하면 할 수 있죠. 여기서 못하지만. 오케이. 네. 여기는 이제 점프대가 없으니까. 오케이. 네. 못 하는데 거기 가서는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시는 범위까지는 제가 진도는 상황에라. 다음 주는 난지가 하는 건가요? 영상 보고 저게 저 계단 못 올랐잖아요. 영상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다 맞다 기억나. 스키도 마찬가지예요.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올라가면 생각이 안 나. 몸이 안 움직여. 동서도에게 놀라지 않나요? 싱글 가도 다 까먹잖아요. 다 후경으로 빠져요. 이렇게 무서워서. 이렇게 뉴트럴 이렇게 앞으로 기울여야 되는데. 몇 년을 배우신 회원분도요. 자전거 타는 걸 보면요. 테크닉이 한 20개는 있는데 한 두세 개 가지고 타요. 그게 되게 비효율적인 라이딩과 교육입니다. 내가 테크닉이 20개가 있으면은 그 20개를 주행을 하면서 다 쓸 생각을 하면서 하는 게 라이딩도 되고 연습도 되고 네, 실력이 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배우신 이런 것들을 그 라이딩 현장에서 계속 쓰시려고 하셔요. 근데 그거 자체가 처음에는 되게 번거로워요. 생각도 많아지고 오히려 타던 대로 타면 더 잘 탔는데 더 못하고. 네. 근데 그런 시간들을 좀 익숙해지도록 시간을 보내시면 네, 훨씬 더 좋은. 그 컴퓨터가 단축키 외우는 거랑 똑같아요. 단축키 외우기 귀찮다고 클릭. 그거 맨날 그러면 클릭인 거예요. 네, 그러면 늘지가 않아요. 이렇게. 네. 그 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좀 배우신 것들, 특히 턱 올라가기, 턱 내려가기, 뭐 드랍, 계단 타기, 펌핑 앤 롤링 이런 거 이제 배우셨잖아요. 코너링도 그냥 산에 가면 다 그냥 이렇게 타시잖아요. 핸들링. 이런 거 잊지 마시고 최대한 자전거가 뉴트럴 포지션에서는 안장이 한쪽 허벅지 한쪽 허벅지 이렇게 딱 터치하는 그런 핸들링의 느낌을 가져가시려고 계속 노력하셔야 돼. 스스로 그렇게 하시는 분과 그렇게 안 하신 분들이 나중에는 실력 차이가 되게 나요. 내가 실력을 높이는 걸 바라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거 대화 자체가 무의미하고 실력을 올리고 싶어. 네. 그러기 위해서 온 거니까. 아 근데 나는 진짜 도움 많이 됐어요. 농담 아니고 오늘도 감 익힌 것도 되게 좋고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좋겠잖아요. 고맙습니다. 안 됐을 거예요. 못 내려왔어요. 잘 쓰고 별로 안 됐다.